가자. 자, 3번. 문법 내용 일치 무관한 문장. 이 질문은 그 스타라이트가 올해 좀 개정되면서 처음 나온 질문인데 별로 중요한 게 없어. 자, 주제 스토리 써라. 살아있는 벽 정원에 다양한 이점. 살아있는 벽이 뭐냐면 이 벽이 있는데 식물. 그래, 벽을 담에 그 넝쿨 있지, 넝쿨. 넝쿨처럼 그 담쟁이 넝쿨 식물 상자로 이렇게 채우는 거야, 수직으로. 그러니까 식물이야, 식물. 화분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점 두 개가 뭐야? 첫 번째. 어? 아이, 그렇지. 공기가 좋아지고요. 두 번째가 뭐야? 아니, 이거 잘라서 먹을 거 아니야. 영양가 있는 음식 제공이야. 근데 여기 하나 더 나와. 뭐겠니? 야, 멋진 뷰를 보고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 감소.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도입 1번 읽어볼게. 1번 봐라. Nutrition and quality of air. 영양과 공기의 질이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는 two of the most important drivers. 가장 중요한 driver가 뭐지? 원동력, 동인 이런 뜻이야. 가장 중요한 동인들 중에 두 개야. 뭐에? 그 overall health. 좋은 전반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동인들 중 두 개야. 그치? 이 두 가지가 좋아야 건강하지. 2번 TS. 아니고도 알겠다. 이미 알려줬다. 뭐죠? 주원아, 뭐지? 2번 TS. 채소 상자 벽은 좋은 공기. 어? 공기와인데. 그래, 좋은 공기와. 그 다음 뭐야? 영양가 있는 음식이죠. 여기 나온 거 영양. 이 두 개 쓰면 돼. 자, 2번. 자, make a wall. 벽을 만드는데. 자, 이거 뭐죠? 자, with several vegetable boxes hung from one another. 이거 뭐니? 아, 이거 다시 하자. 필기. 이거 뭐야? 무슨 분사구문? with 분사구문 아니야? with 분사구문. 시험에 겁나 많이 나오는 거. 자, with 분사구문 모양 불러봐. 시작. with. 그 다음 뭐야? 명사. 그 다음에 네 가지 뭐야? 네 가지. 형용사나 ing나 pp나 전명구. 전치사 명사, 전명구. 이렇게 네 가지가 띡 오면 이 전체를 뭐라 부른다고? with 분사구문. 자,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ing냐 pp냐 요거 나온다고. 어떻게 푼다고? 요 명사랑 능수동 따져서 능동이면 다 뭐라고? ing. 수동이면 다 뭐라고? pp. 그 다음에 해석 어떻게 하니? 해석 세 개 하냐, 세 개. 첫 번째, 얘가 이거 한 채로 하면서. 부대 상황이죠? 부대 상황. 두 번째,
얘가 이거 하기 때문에 이유죠, 이유. 세 번째, 얘가 이거 한다면 조건이죠. 그런데 거의 90% 이상, 무슨 뜻? 90% 이상 1번 뜻이다. 내신에 겁나 많이 나와. 이 집은 문법 중요해. 그러면 여기 왜 PP야? 이거 뭐의 PP야? 행? 헝? 헝하냐? 그치? 그러면 왜 PP야? 봐봐, 앞에 여러 개의 채소 상자가 매달아 매달려져. 매달려지니까 수동 PP. 이거 중요하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하겠어? 시작. 여러 채소 상자들이 서로로부터 매달려진 채로 있는 벽을 만들어라. 꾸며주는 걸로. 그리고 자, install it. 그것을 설치해라. 어디에? Next to an outdoor living area. 야외의 생활 공간 옆에 또는 near a window. 창문 근처에 그것을 설치하래. And 무슨 뜻이야? 명령문 뒤에 and는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 그러면. 여기 or가 오면 무슨 뜻이야? or. 명령문 or가 뭐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반대야, 반대. 그러면. 그러니까 만들면. 만들면. 자, you'll be getting a good dose of both elements. 당신은 dose가 뭐죠? dose. 복용량, 양이야, 양. 상당한 양의 두 가지 요소를 얻을 것이다. 어이,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공기랑, 그래서 좋은 공기랑 영양. 이게 주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술이 나와. 스토리 봐라, 스토리. 상술이 뭐니, 상술. 상세한 서술이야. 자, 이제 상세하게 풀어쓰기가 나오는데, 자, 첫 번, 아, 옆에 문장 번호가 안 써있냐, 왜? 그 옆에 써, 3번이라고 써. 옆에 3번 쓰고, 자, 3번 읽고요. 뭐에 대한 상술인지 써봐. 좋은 공기야, 영양이야, 스트레스야. 그렇지. 좋은 공기에 대한 상술이야. 자, 3번. Living wall gardens. 살아있는 벽 정원들은 full of plants that 댓 이하하는 식물들로 가득 찬 살아있는 벽 정원들이야. 어떤 식물들? 자, breathe in carbon dioxide and breathe out oxygen.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는 식물들로 가득 찬 살아있는 벽 정원들은 주어 뭐니? 컴마 컴마 빼. 양쪽에 컴마 있으면 삽입구 빼세요. 걸어치고 빼. 그러면 주어는 gardens.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자, are a fantastic way. 환상적인 방법인데 어떤 방법? To help filter the air surrounding a living area. 생활 공간을 둘러싸는 공기를 여과하도록 돕는 환상적 방법이 되는 거죠. 이상하다. Help filter. 왜 동사가 두 개 연달아 와? 여기 뭐 생냐? 후생냐? 헬프는 투가 생략될 수 있어. 물어보자. 필터링 돼야 돼. 그치. 헬프가 ing 앞에 오면 뜻이 바뀌어. 무슨 뜻으로 바뀌어? ing 앞에 오면 피하다로 바뀌어. 돕다일 땐 뒤에 ing 못 온다. 그 다음에 요거 ing냐 pp냐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요거 분사구문 아니니까 해석으로 풀어. 해석으로 해봐. 생활 공간을 둘러싸는 공기야, 둘러싸여진 공기야?
불러싸느냐 능동이다 ing야. 그다음 뒤에는 별로 중요한 거 없어. 자 4번 읽고 뭐에 대한 상술인지 써봐. 에이 안 봐도 알겠다. 스트레스 감소와 멋진 경관. 스트레스는 앞에 안 나왔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냐. 이상해. 좀 글이 좀 이상해. 앞에 스트레스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갑자기 나와. 자 4번 this oxygen reaches a city dweller with a living wall. 이 산소는 살아있는 벽을 가진 도시 거주자에게 도달하죠. If he or she is sitting on the balcony, 만일 그가 벨코니에 앉아 있거나, 또는 sitting inside a home with the window open, 창문, 아 이것도 with 분사구문이죠. with 명사, 이거 형용사죠. 그래서 이거 뭐뭐 한 채로 하자. 창문이 열려진 채로 있는 집 안에 앉아 있다면 이 산소는 살아있는 벽을 가진 도시 거주자에게 도달합니다. 자, 아 옆에 문장 물었어. 4번, 5번이야. 이거 4번, 5번이 상술 2번이야. 옆에 문장 물어 빠졌다, 스토리에. 자, 5번도 같은 내용이야. 5번. Having a view of the vertical wall garden. 자, vertical이 뭐니? vertical. 수직이죠? 반대말 써봐. 수평이가 뭐야? 그렇지. horizontal이야. horizontal. 이게 수평이란 뜻이야. 수평. 별로 업이 중요하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수직 벽 정원의 뷰를 가지는 거죠. 자, from the interior of the home. 집 내부에서 수직 벽 정원의 뷰를 보는 거야. 보는 것은 will both reduce stress. both A and B가 뭐야? A, B 둘 다죠?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increase the green view. 초록색 뷰를 증가시킵니다. 마지막 6번 읽고 안 봐도 알겠다. 뭐 들어가? 그렇지. 영양상. 자, 6번. 가장 중요한 것은 growing vegetables in the gardens means that 정원에서 야채들을 재배하는 것은 주어 뭐죠? ing가 주어야. 단수 복수? 단수니까 means야. 대디아를 의미합니다. 대디아. You will also be providing nutritionally sound food for you and your family. 당신은 영양학적으로 사운드가 뭐야? 이게 건강한 뜻이 있어. 영양학적으로 건강한 식품을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또한 제공하고 있을 것이다. So, 요까지가 대절이구나. 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so, 그래서 the living wall provides extensive benefits beyond simple beauty. 살아있는 벽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beyond, 넘어선 폭넓은 이점들을 제공합니다. 이거 주제로 봐도 돼. 이건 순서 별로 안 중요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 4번. 오늘은 이것만 하고 오늘만 빨리 보내줄게. 시험 통과하면. 자, 4번. 정린다. 어휘, 문사, 빈칸, 문법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 제목 쓰겠습니다. 민속 음악이 민족적 무슨성. 이거 안 배웠구나. 자, identity가 뭐야?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관점. 자, 2번까지 읽고 쓰는데 이게 사실은 빈칸에 들어갈 말이 3번에 나와. 사실은 3번에 나와. 3번까지 읽어봐.
특성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성? 국가성은 아니고 국가성은 뒤에 나와. 아니 3번 문장 잘 읽어봐. 그러면 1번, 2번에서 무슨 성을 얘기한 거야? 다양성. 3번에 다양성 아예 아니라니까. 다양성. 여기 별표 찾잖아, 별표. 보편성. 단어 이거 안 외웠어? 보편성이야, 보편성. 1번, 2번이. 주제랑 반대야, 반대. 자, 1번의 that. 이거 쌤이 별표 칠까 말까 한 건데 다시 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 대세 정체 파악하는 거 중요하죠? 일단 앞에 명사가 있나 없나 봐라. 그래서 첫 번째, 앞에 셀 수 있는 보통 명사가 와. 그러면 대세는 무슨 사? 관계 대명사. 뒤에 어떤 문장? 완전 불완전?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지? 해석은 어떻게 하니? 알지? 두 번째 번호백이죠. 두 번째 넷 앞에 보니까 생각, 사랑, 우정, 진실, 뭐 소식, 눈에 안 보이는 무슨 명사? 추상명사가 와. 됐은 뭐라 그랬어? 본격의 접속사라고 그랬지. 본격의 접속사. 주원아, 너 문법 이해 안 가면 질문해라. 어? 너 이번에 문법 많이 탔잖아.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야, 문법 이해 안 가면 질문해야 돼. 완전한 문장. 해석은 역시 이건데 요거는 좀 느낌이 관계대명사랑 좀 달라. 뭐뭐라는 이죠, 라는. 댓 이하라는 명사. 세 번째. 아니 이번에는 댓 앞에 보니까 명사가 없어. 그러면 댓은 뭐게? 접속사인데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예요. 이거 동격의 접속사랑 다른 거야.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명사절이 뭐니? 명사절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게 명사 아니야. 여기서 대절이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고. 해석은 명사절 접속사니까 명사처럼 해석해.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나는 그녀가 예쁜 것을 안다. 시작. I know that she is pretty. 그때 대시야. 그 다음 잘 안 나오지만, 아니 앞에 보니까 시간, 장소, 방법, 이유가 와. 그러면 대신 뭐니? 야, 앞에 이 네 가지가 오면 뭐야? 관계 부사 아니야. 그래. 해석은 역시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근데 관계 부사 시험에 많이 안 나와. 요 세 가지 구분해라. 요거 세 가지 구분하셔야 돼. 아, 그리고 여기다 표시해. 요 2번이랑 3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2번의 대신 뭐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위치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위치는 뒤에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아니야. 그 다음에 3번의 대신 뭐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관계대명사 what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what은 왜 안 돼? what은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하냐. 이건 뒤에, 아, 이건 접속사니까 뒤에 뭐야? 완전한 문장이고. 이거는 시험에 그냥 거의 맨날 나오는 거야, 맨날. 그러면 쪽이 됐으면 무슨 산지 맞춰봐, 이제. 앞에 아이디어가 무슨 명사야? 이거 아니야. 앞에만 봐도 알겠다. 추상명사. 그렇지. 동작. 뭐 X? Which X고. 그러면 동격, 아, 6대 대 이하를 동격절이라고 해, 동격절. 자, 동격절이 어디까지니? 바로 쳐봐. 아이디어의 동격절이 어디까지야? 동사 앞에서 끊어줘, 동사 앞에서. 여기까지. 그쵸? 자,
자, 어떤 생각, 어떤 개념? Folk music is a product of nature. 민족 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다 라는 생각은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rise of musical nationalism. 음악적 민족주의의 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it was part of the complex of ideas. 그것은 개념의 complex가 뭐죠? 복합체의 일부였어. At the root of romantic nationalism. 낭만적 민족주의의 뿌리에서 개념의 복합체의 일부였어. 말이 어렵다. 자, 2번. In the German Romantic Movement,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에서 the folk song was considered an expression of the purely human. 민족음악은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의 표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자, 3번. 그러나, 3번 읽어야 돼요. 읽고 민간. 그렇죠. 나라마다, 국가마다. 자, 그러나, 연결사 있으니까 문사이고, instead of being universal, 보편적인 것 대신에,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 앞에 얘기가 보편적이다, 그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별표야, 별표. 겁나 중요해. 반대 쓰자, 반대. 보편적인의 반대가 뭐니? 구체적인, 상대적인. 구체적인, 뭐, 신문, specific. 세부적인, 구체적인. concrete. 이게 구체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이 뭐야? relative. 이런 게 반대죠? 자, 보편적인 것 대신에 that expression was thought to vary from one nation to the next. 그 표현, 야, 그 표현이 뭐니? 그 표현. 이거. 민족 음악의 표현 아니야. 그 표현은 국가마다 very,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 말은 민속 음악은 무슨 적이다? 보편적인 거는 나라마다 똑같은 거야. 이건 나라마다 다르니까 이거죠? 상대적이다 그거야, 상대적이다. 알겠어? 아, 이거 반대말, 좀 써라, 여기. 이것도 써라. 변화는 variable. 그래서, 내용이 반대니까, 그러나 아니야, 그러나. 자. 그 다음에, 4번. 꼬핑칸 두 번째 이유. 빨리 좀 대답해봐. 민속 음악은 민족의 미스티컬 신화죠. 신비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자 5번부터 보자. 5번에 이 책에 요거 때문에 문사비야. 4번 5번. 자, 4번 folk song was considered a reflection. 민족 음악은 reflection이 뭐야? 반영이라는 뜻이 있죠. 반사 말고 반영으로 생각됐어. Of the particular mystical characteristics of a people. 여기 동그라미 쳐. 얘들아, 어가 없으면 people이 사람들인데 어가 붙으면 뜻이 바뀌는 거 알아? 민족이 돼요. 그래서 이 빼면 틀려 이거. 이거 내신에 나올 수 있어. 이런 건 내신에만 나올 수 있는 문제. 민족의
특정한 신비적 특성의 반영으로 생각되어졌고요. 자, and to go back to times immemorial. Times immemorial 뭐야? 태고적. 아주 옛날 태고적.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됐다지. 잘 봐, 잘 봐. and 뒤에 동사나 준동사는 뭐 넣을 수 있다고? 이거 했잖아. and 뒤에 5월까지 하자. and나 5월 뒤에 동사나 준동사는 이거 무슨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 병렬구조 평행구조 나온다고 그랬다. 기본이야, 기본. 그러면 to go는? 아, 이건 병렬구조가 아니구나. 이거는 앞에 to가 없네. 어쨌든 뭐랑 이어지냐? 왜 to 부정사야?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됐다 하냐? 생각됐다. 그렇지. was considered. 여기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자. 비동사 PP는 하나의 동사 아니야. 비동사 PP 하나의 동사고요. go'd 동사 아니야. 자, 영어에서 주하나 동사 동사 겹친다 안 겹친다? 안 겹친다. 가운데 뭐 써야 돼? to. 이렇게 이해. 그래서 to가 붙은 거야. to 빼면 틀려. 5번. 아, 5번 6번 읽고 빈칸. 여러분 민족마다 고유의 그렇지 정체성 그쵸? 정체성 자 5번 6번 in this scheme 이 체계에서 이 체계가 뭐죠? 4번 문장 전체 받아 이거 문사 별표야 5번 문장 문사 별표 이러한 체계에서 the division of mankind into nations was a natural fact. 인류를 국가들로 division 뭐야? 구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실이었죠. 주어가 뭐죠? 이렇게 꾸며 주죠? division이 주어죠. 단수니까 여기 was 밑줄 치고 자, natural 자연스러우냐? 6번 every nation was said to have its own deep-rooted identity is national soul. 모든 국가는 그것 자체의 뿌리가 깊은 정체성. 이 콤마는 동격의 콤마야. 양쪽이 똑같아. 정체성, 즉 그 국가의 자 national soul 뭐야 이거? 민족 혼을 가지는 것으로 말해졌습니다. 자, 7번 TS 읽고 빈칸. 그렇지. 민족적 또는 국가적도 돼. 민족적 특징의 뭐야? 그 끝이구나. 민족적 특징. 자, 마지막. Folk music was believed to be the clearest expression of the national character. 민속 음악은 국가적 특성의 가장 명백한 표현으로 믿어졌습니다. 여기 괄호 쳐라. 여기가 주제문의 핵심이야. 여기 빈칸 채우기 나올 수 있어. 괄호가 빈칸 채우기야. 좀 바뀌어 나올 수 있다. 즉, 요 컴마도 동격의 컴마. 즉, A typical feature enshrined in every nation. 모든 국가에서 enshrined 뭐야? 소중히 여기다. 이렇게 꾸며주죠? 소중히 여겨지는 이니까 여기 PP 동그라미. 모든 국가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전형적 특징 in 국가적 특성의 가장 명백한 표현으로 믿어졌습니다. 순서 없고 자 여기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